해와 달은 왜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해와 달은 원래 땅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욕심많은 바다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바다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 먼 옛날, 해님과 달님은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살았어요. 어느 날, 바다가 파도 소리를 철썩철썩 내면서 해님과 달님을 찾아왔어요. 해님, 달님아, 세상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 너희들이 비켜주어야겠다. 네? 넓고 넓은 땅 위에 앉을 자리가 없다니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해님은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나는 식구들이 많잖아. 고래, 상어, 조기, 새우, 멸치. 우리 바다 식구들이 살려면 자리가 아주 넓어야 해. 바다는 쏴쏴 큰 소리를 내며 땅 위로 몰려왔어요. 바다 식구들을 몽땅 데리고 말이죠. 해님과 달님이 살던 땅은 순식간에 바닷물 속에 잠겼어요. 이러다간 바닷물에 빠지겠어. 빨리 지붕 위로 올라가요. 해님은 달님의 손을 잡고 지붕 위로 재빨리 올라갔어요. 쏴, 철썩! 쏴, 철썩! 바닷물이 점점 더 불어나서 지붕 위까지 차올랐어요. 해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지붕까지 물이 차자 달님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걱정 말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살면 되니까. 해님은 달님의 손을 꼭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더 이상 바다에 잠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이때부터 해님과 달님은 하늘에서 살게 되었답니다.